자, 대칭 축은 x는 2다. 이게 돼 있지? x축 교점에 좌표 값이 2 플러스 a가 되고 2 빼기 a니까 4 빼기 a 제곱이 마이너스 15니까 a 제곱은 19가 되겠지. 이게 지저분한 게 나오지? 그러면 f가 3x1 두 알파베타니까 3x1이 2 빼기 a고 3x2가 2 더하기 a라고 볼수 있겠지. 그냥 알파베타라고 했구나. 알파베타로 쓰면 되겠지, 이렇게. 두개 더하면 3분의 4. 알파 플러스 베타는 3분의 4네. 그게 m이 되겠지. 알파베타 곱은 9분의 4 빼기 a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9분의 15니까 m 빼기 3분의 5 아니야? 3분의 5 빼면 어떻게 돼? 3이 되겠지. 네.